정치적 신당은 21일에 개원 직후 윤석열 대통령의 관건 선거 후보 인상 등용을 위한 이번 총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 검찰의 불법 민간인 사찰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검찰개혁입니다. 저희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에서 기필코 불가역적인 개혁을 이뤄내도록 하겠습니다. 3년은 너무 길다. 검찰 독재 조기 종식이라는 국민의 바람을 대변하고 있는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당 비례대표 후보자들 앞으로 국민을 위해 일할 일꾼들과 함께 이곳 용산 대통령실 앞에 섰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참담한 심경입니다. 윤 대통령은 관권을 동원한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4월 10일 선거일을 앞두고 전국을 돌아다닙니다. 확보도 못한 수백조 원 국가예산을 투입하더라도 과연 할 수 있을지 모를 공약들을 남발합니다. 재정건전성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래 먹거리와 직결된 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깎아버렸습니다. 그래놓고 전 국토를 공사판으로 만들겠다고 합니다. 필요한 예산 수백조 원은 어떻게 확보할지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윤 대통령은 총선과 무관하다고 합니다. 국정이며 인생 경제라고 주장합니다. 정말입니까? 그런데 왜 믿는 국민이 없습니까?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을 돕기 위해 대통령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하는 것 아닙니까? 벌써 20번이나 했습니다. 당장 멈추십시오. 윤 대통령이 민생 대통령을 빙자해 관건 선거운동을 계속한다면 조국혁신당은 21일에 개원 직후 윤석열 대통령의 관건 선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민주진보 세력을 대변하는 야당들과 함께 대통령의 부정선거운동 혐의를 낱낱이 밝히겠습니다. 관건선거운동 말고 인생 살리기에 전념하십시오. 의사수는 늘려야 합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의료대란을 우려합니다. 아파도 제때 치료받지 못할 일이 생길까봐 걱정합니다. 의대 학생수를 늘리더라도 좋은 의사로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흑박 지르기, 압수수색과 수사 말고 정치를 하십시오. 무턱대고 의대 입학생 규모만 대폭 늘릴 게 아니라 필수 의료 인력이 부족한 지역과 분야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제시하길 바랍니다. 윤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을 거부해놓고 이제 그 법안의 주요 내용을 당근책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속이는 것입니다. 현장을 떠난 의사들의 빈자리를 채우라는 겁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국정 운영이 어디 있습니까? 윤 대통령은 행정수반입니다. 명령권을 제대로 행사해야 합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당장 불러들이십시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으라고 명령하십시오. 일국의 대사가 도주대사라는 멸칭으로 조롱받습니다. 국제적 방신입니다. 대통령실은 공수처가 이전 장관의 출국을 허락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는 허락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출국 금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누가 거짓말을 한 것입니까? 거짓말을 해서 얻을 이익을 생각하면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뻔하지 않습니까? 조국혁신당은 윤 대통령이 이번 사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국민과 함께 관리를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을 당장 경질하십시오.
백할수석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대통령 핵심 참모의 일입니다. 긴말 필요 없습니다.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국민을, 언론을, 겁박한 죄를 엄히 묻기 바랍니다. 김용현 경호처장을 당장 집으로 보내십시오. 그는 입틀막이라는 신조어를 전 국민이 알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경호입니까?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고 대학원생은 국민 그 자체입니다. 이를 입을 막아서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김 처장을 경질하고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십시오. 저는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임계점을 향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3년은 너무 길다는 조국 혁신당의 슬로건에 많은 국민들이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저 자신도 놀라울 정도입니다. 한편으론 두렵습니다. 저희가 국민의 바람을 다 담을 그릇이 될지 걱정이 됩니다. 저를 포함해 이 자리에 함께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자들은 몸이 부서지더라도 뼈를 갈아 넣어서라도 국민의 명령을 받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세계의 권위 있는 연구기관들이 발표한 한국 민주주의 관련 지수는 가파르게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의 일입니다. 최근에는 놀랍게도 30년 전 사라진 독재화가 진행 중이라는 결과까지 발표되었습니다. 검찰 독재 정권의 어두운 장막을 걷어내고 민주공화국을 되찾아야 합니다. 저 조국은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후보들로 맨 앞에서 그리고 맨 마지막까지 싸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3년은 너무 깁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조기 종식을 바라는 국민의 바람을 대변하고 있는 조국신당 대표 조국입니다. 저는 지난 2월 13일 부산 민주공원에서 새로운 정당을 만들겠다라고 처음 보고드렸습니다. 이제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의 진심이 부산 시민들과 국민들 가슴에 와닿을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미풍이 돌풍으로, 돌풍이 다시 태풍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조국혁신당에 이렇게 많은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실지 몰랐습니다.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4월 10일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에 투표하겠다는 유권자가 최근 여론조사에서 30%를 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지지자가 더 많은 지역과 연령대가 있긴 하지만 이곳 부산을 포함해 전국 모든 지역에서 모든 연령층에서 골고루 조국혁신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가슴이 벅차오르면서도 벌컥 겁이 납니다. 제가 그리고 조국혁신당이 이렇게 커진 국민들의 열망과 염원을 모두 받아 안을 수 있을까 걱정합니다. 하지만 좌고우면하지 않겠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 부산 시민들과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후보자들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다음 날 윤석열 대통령은 언론과 국민을 겁박한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을 경질했습니다. 제 발로 곱게 나가게 둘 게 아니라 잘못을 엄히 꾸짖고 해임해야 옳았습니다. 이제야 민심이 심상치 않다고 느꼈는지 도주대사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도 돌아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전 장관이 돌아왔으니만큼 즉각 공수처의 수사를 받으라고 명령해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의 명령입니다. 검찰의 조직적인 범죄 행위가 드러났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범위를 벗어난 압수수색으로 얻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폐기해야 되는 사생활 정보를 보관하고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명백한 불법입니다. 검찰의 민간인 불법 사찰 도구인 D-NET의 민낯이 드러난 것입니다. 탐사보도 전문 매체인 뉴스버스의 관련 보도는 충격적입니다.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압수수색 대상이 아닌 개인정보와 사생활이 담긴 휴대전화 정보를 검찰이 불법적으로 수집, 관리, 활용해왔다는 것입니다. 수사와 관련 없는 정보는 즉각 폐기해야 합니다. 아무리 수사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영장에서 허용하지 않은 디지털 기계에 담긴 SNS 대화, 문자 메시지, 녹음 자료, 이메일, 동영상 등을 수집하고 활용하는 것은 민간인 사찰이나 다름없습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발맞춰 진화한 신종 디지털 범죄입니다. 검찰이 캐비넷에 보관해온 민감한 정보를 필요한 때에 꺼내 정적을 탄압하고 정치에 개입하기 위해 활용하는 것은 더 이상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검찰 캐비넷은 그 자체로 공포입니다. 그런데 이제 검찰이 철제 캐비넷이 아니라 D-NET이라고 불리는 디지털 캐비넷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구체적인 범죄 행위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수사와 국정조사를 통해 곧 밝혀질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자신이 잘못하지 않아도 누구나 압수수색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스마트폰에 보관 중인 연인과의 사진, 친구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 지극히 사적인 파일을 검찰이 나 몰래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런 민간인 불법 사찰 행위는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대검찰청 예규를 만들어 공공연하게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법원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 때 그 대상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수사와 관련 없는 정보까지 들여다보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이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당연히 대한민국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대검찰청 업무 지침인 예규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당시부터 검찰공화국을 만들 준비를 미리미리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조혁신당은 이미 지난주에 윤석열, 김오수, 이원석 등 전현직 검찰총장과 강백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장 등 특수부 검사들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직권남용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입니다. 조혁신당은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뜻을 같이 하는 야당과 함께 검찰의 불법 민간인 사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3년은 너무 길다. 검찰 독재 조기 종식에 공감하며 조국 혁신당에 보내주시는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권력기관 개혁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시는 검찰, 감사원, 국정원 등 권력기관이 제 본분을 잊고 독재의 도구처럼 준동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에서 기필코 불가역적인 개혁을 이뤄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검찰개혁입니다. 지금 검찰은 야권과 전임 정부에는 쇠몽둥이, 윤석열 정부 측에는 솜방망이도 모자라 솜사탕처럼 대하는 등 극단적인 이중잣대로 권력을 사유화하고 있습니다. 정치 권력의 철저한 하수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우리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개원 시 가장 먼저 검찰개혁을 반드시 그리고 철저하게 이뤄내겠습니다. 먼저 수사기소 분리를 완성하여 검찰을 공소제기 및 유지 기능만을 행사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아울러 2022년 대선 직전 여야가 설치에 합의했던 중대범죄수사청을 비롯한 전문수사청을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소 배심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수사 후 기소 단계에서 국민의 건전한 눈높이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여 검찰의 자의적이고 편파적인 기소를 막겠습니다. 수사 준칙, 검사 직접 수사 개시 범위 규정 같은 대통령령으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등 상위법을 무력화하는 시행령 등에 대해서는 국회의 입법의 우위를 명확히 하는 입법에 나서겠습니다. 또 이선균 방지법 제정을 반드시 관철하겠습니다.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유출로 개인의 명예가 짓밟혀 극단적인 선택에 내몰리는 일이 근절되도록 하겠습니다. 검사장 직선제를 도입해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국정원 개혁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의 국내 정보 부분과 대공수사 직무를 삭제하고 순수 정보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하는 개혁을 이루어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국정원은 단 한 건의 정치 개입, 민간인 사찰 등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 국정원은 이른바 서해, 동해 사건을 빌미로 서훈, 박지원 두 전임 국정원장을 검찰에 고발하여 정치보복의 거대한 서막을 연 바 있습니다. 또한 기자로 위장하여 시민단체의 집회를 사찰하다 적발된 바 있고 신원검증을 빙자하여 2급센터장이 보임되는 신원검증센터를 신설하여 조직을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조국 혁신당은 국정원이 다시는 국내 정치, 민간인 사찰 등의 악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개혁과제를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하나, 국정원의 신원검증 기능을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